알지 지날과 반드시 필 고칠 게 볼견 착할 선 쫓을 정 갈지. 그래서 지와 필게 하고 견선 종지니라. 선자는 형성자로서 이자의 변형이 이런 제 꼴이 되겠습니다. 변형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말씀원이 두 개니까 한 사람은 원고 한 사람은 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양을 놓고 서로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말로 싸워서 이 양이 이제 그 보통 희생의 동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양이 그냥 어떤 놈이 더 좋은 걸 갖다가 희생물로 바치는가의 그런 이제 의미에서 좋다, 뭐 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자, 종자는 각골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나란히 이게 써놓은 글자라서 따르다, 쫓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허물, 여기 쓴 진할과보다 허물, 과실 그런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허물을 알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착한 것을 보거든 이것을 쫓아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족 얼굴용 반드시 필 무거울증 손수 얼굴용 반드시 필 공손할공. 그래서 조경 필중하고 수용 필공하고. 자, 신습한자는 발족자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지사. 그래서 이런 몸통에다가 발지자. 자, 요거는 이제 발을, 요거는 몸통을 의미하고, 요거는 발을 의미하고. 그래서 몸통에 딸린 이제 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허벅지에서 다리하고 이제 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 아래에 달린 발의 모양. 그래서 발족, 발이란 뜻과 발의 역할이 이제 밟는다는 것과 밟을 또는 달린다. 머무르다, 발이 머무르다, 머무르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다 할 때 족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고, 그 다음에 손수는 이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다섯 개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의 역할이 이제 손수자하고 쥔다는 뜻도 있고 쥘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친다라는 칠손 칠수 질수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골증은 사람입니다가 요거는 짐을 양 꾸러미를 갖다가 양쪽에 묶어서 꾸러미를 나타낸 글자죠. 그러면서 음으로 쓰여가지고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을 메고 가면 무겁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조경필중, 발의 얼굴보다 이제 모양용 모습용으로 따져가지고 발의 모습은
반드시 무겁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쉴 데 없이 발 저기 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 모습은 항상 무겁게 진중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고, 수용필공, 손의 모습은 반드시 공손해야 된다. 손이란 것은 이제 일이 없으면은 이게 손장난을 하기 쉽게 쉽죠. 그러니까는 손의 모습은 항상 공손히, 이게 두 손을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맞잡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눈목 얼굴형 반드시 필 반정할 단. 입구 얼굴형 반드시 필 거칠지. 자, 눈은 눈목자는 자는 이제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은 눈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사람의 눈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전문에 가서 오늘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됐다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쓰기 도구에 의해서 저기 이제 모양이 이제 세로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입구자도 입구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글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비읍자식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구자는 입이란 뜻과 그 다음에 입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입구, 입구, 출입구 할 때 문 드러나 들고 날고 하는 그 입구, 입구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인구 할 때는 이게 사람의 의미도 가집니다. 입구자가.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입구자는 뜻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목용필단하고 구용필진이라. 눈의 모습은 반드시 단정해야 한다. 자, 우리 눈동자를 갖다가 항상 그 일정한 곳을 바라보도록 해야지 눈을 홀겨 뜨거나 이렇게 훔쳐보듯이 눈동자를 이게 뭐 함부로 이렇게 좌우 옆으로 굴리면 안 되겠죠. 눈동자는 항상 정면을 응시하고 눈동자가 가운데 시선을 일단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용필지. 입은 반드시 이제 끄쳐야 된다. 자, 우리 입은 이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외에는 항상 그 입을 뭐 이렇게 뭐 중얼중얼 한다든가 뭘 이렇게 입 모양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얼굴 모양이 단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입은 그 말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항상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